저거는 거.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 영표를 받았을 때 표정 관리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딱 서 계셔가지고 내색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색 엄청 좋아했던 거. 내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아직 안 오셨나? 이런 오른쪽으로 돌아보니까 이제 지영 앞에 두 분이 서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 다 한 명도 안 보면 어떡하나 이런 말 했었는데 그게 절 줄은 몰랐죠. 근데 저더라고요. 눈을 엄청 잘 마주치세요. 그분이 지나가시면서 저를 보면서 웃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보고 웃으니까 저도 웃게 되더라고요. 그 엄청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연아 씨가 조금 더 보조석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엄청 잘 웃으시고 딱 봐도 성격 좋아 보이고 외적으로도 연아 씨가 조금 더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뭐 하고 싶었던 거 있으세요? 네, 활동적인 거 울산시청 방면 있는 거 같던데요. 막 검색해 보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연아 씨도 놀이동산 좋아하세요? 네, 저 무서운 거 진짜 잘 타요. 저렇게까지 말하시는 거. 진짜 잘 타는 거죠. 저 등산 가는 것도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등산은 해 뜰 때 가보셨어요? 네, 해 뜰 때 가봤어요. 아, 해 뜰 때? 저 한라산도. 한라산? 네, 한라산도 두 번. 거기 또 진짜? 계단 엄청 많잖아요. 한라산. 맞아요. 아. 어떡해. 뭔가 되게 그 웃음에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눈빛이 느껴졌달까. 이거 어디 놨어요? 왼쪽에다가 갖다 놔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남자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아니, 잘생겼잖아요. 외모가 준수하니까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어요? 뭐야, 나 그냥 민망하네. 자기소개라 다시 할 것 같은데. 민망하네. 약간 마음에 가는 사람 있었어? 다들 뭔가 개성이 있으셔. 응. 뭔가 그 두 번째 분 있잖아. 아직 이름이 잘 최애나님. 네. 좀 있으면 뭔가 석현이한테 마음이 생길 것 같아.
뭐야? 그러니까 어떤 분석이야 형? 체격 좋으신 분 좋아한다 그랬잖아. 아. 그랬어? 지우형이 예나 씨한테 호감을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석현이가 누구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석현이는 혹시 이 사람이랑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사람이 있어? 밥 먹으면서 딱 얘기하면서. 편할 것 같은 사람은 예나님이랑 영현님. 활발하신 분들. 내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니까 그럼 좀 친해서 쓸지도. 내가 택시 안에서 기다릴 때 지우 형 차가 보였거든. 지우 형 차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조용하던데. 예나님은 배고파서 그런지 말이 좀 없으시더라고. 오, 아까는 되게 말씀 엄청 많으시던데. 그러게. 그리고 택시 타신 분이 제일 웃을. 택시 타신 분? 석현님? 그리고 맞아, 운전 못 하신다 그랬어. 맞아. 일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뭔가 그 혼자 그 택시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타려고 하면서 어떻게 저분 혼자 택시 타? 아니 근데 이렇게 서 계시는데 그 기타를 들고 계시는데 뭔가 근데 전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 진짜. 그래서 뭐지? 이렇게. 근데 지금 다들 지금은 없어? 정적. 궁금한 사람? 영현 언니는 석현 씨? 아, 예나도 이제 석현이님한테 조금 이제 궁금한 점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정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면 네 지금부터 야자 타임. 가장 궁금한 이성 단 한 명에게만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 아 그러면 예나한테 할게. 아니야 왜 그래? 갑자기 뭐야? 리액션 뭐야? 아 얘 눈을 못 마주치겠다. 소리 좀 들어와요.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데이트? 가장? 아침에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사실 제가 질문을 하고 얼굴을 거의 못 쳐다봤어요. 질문한 거 자체도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미리 생각을 해봐야겠다. 옛날에 원래 산책하는 거 좋아해? 되게 좋아해. 그리고 여기 오면서 보니까 되게 길이 예쁘더라고. 바닷가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 바닷가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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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심한 거 같아. 단답형 좋아해. 야자 타임. 약간 양보 못할 것 같은 모먼트가 풍경 좋은데 바닷가 뭐 이런 데 걸으면서 둘이 뭔가 비슷한 생각하고 있구나 느낄 때? 추상적인데? 무슨 생각이야? 바닷가 산책 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 뭔 말인지 알아서 마음 접어라. 단답형 좋아해요. 야자 타임. 내가 먼저 해도 되나? 말을 걸어? 영현이가 먼저 하는데. 그래. 오. 좀 정리 좀 할게, 잠깐만. 혹시 여기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혹시 여기에 마음에 드는 인성이 있어? 아, 너무 섹시하다. 재밌어. 있는지 없는지 말하는 거. 갑자기 소주 사는 거 형 터. 따라줄까 따라줄까. 마음에 드는 인성. 좀 친해지고 나서 이게 호감을 갖게 되는 스타일이어서 아직은 없어. 그러면 그. 내 첫인상은 어땠어? 첫인상? 방금 무슨 소리야? 첫인상? 바로 술먹고 엄청 잘 웃고 되게 분위기 막 풀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밝은 사람이다? 그런 거 그렇게 생각했어. 엄청 에너지가 있고 맞는 것 같아. 아니요, 재밌었어. 응, 나도 재밌었어. 아이고. 아이고. 오늘 거의 이제 쉬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군. 오늘 거의 간담회 하시는 그런 걸로. 질문할 수 있을 때 석현이한테 해가지고 예나 씨 마음 잘 모르겠네. 울점? 궁금한 사람이 한 명이야? 궁금한 사람이 한 명이냐고? 어. 아니. 두 명 이상. 두 명 이상? 두 명 이상. 2명 이상? 4명 다? 넷 중에 2명 이상? 처음에 오 하다가 2명 이상 새롭게 됐는데 뭔가 이상한데? 모두에게 희망을 모두에게 그런, 희망을 그런 거 아닙니다. 독자의 걷는 대로 지켜주세요. 문숙현의 투표가 궁금해요. 저의 투표가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아, 같은데 고려. 야, 태영이 누가 더 아쉬운 것 같아? 태영이 나한테 자기 마음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지우현은? 지우현 예나 씨지. 지우현 스스로도 인정 못 써. 아 그래?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건가? 나랑 같이 게시판 보러 갈 사람. 우리 게시판 보러 갈까? 좋아. 봐봐요. 오! 핑크. 오! 대박. 아 이렇게? 어, 그래서 예나 남자분 한 분이랑 상의를 해서 우리 매칭을 해주는 거야 예나. 예나야. 얼른 가서 밖에 게시판을 보아라.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예측했어요. 예측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네 명 중에 지우 형이 누가 봐도 투표를 할 것 같았어서 저는 이미 그때 투표를 한 상황이었으니까. 저는 이미 그때 투표를 한 상황이었으니까 내일부터는 또 데이트 나갈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가고 싶은 사람 있어? 나는 아직 네 명 다 진짜 모르겠어. 네 명 중에 제일 먼저 빨리 알고 싶은 사람은 있어. 예리한데? 나는 일단은 아마 예나. 되게 착하더라. 아.
더 궁금했던 사람은 예나였어요. 읽어줘, 손이네 싸. 태웅이가 밥을 오늘 망쳤거든요. 안 계셔가지고 안에서 밥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안에 봤는데 혼자서 끝까지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밥 잘 들고 있나요? 아, 저 1분 기다려본 것도 인상 깊었어요. 일단은 당분간은 예나 씨겠죠. 아직까지는 예나 씨만큼 뭔가 임팩트 컸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착잡했어요. 뭐 누군가가 또 표를 했구나. 그게 뭔가 석현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조금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부딪힐 것 같진 않아요, 지효 형이랑. 아직은. 아직은. 아, 이렇게 되네. 이야. 저랑 같이 데이트 몇 층 상의해요. 아, 어디서 상의해? 저는 권욱 씨가 남성분들 중에서 가장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았어요. 일단 예나, 너가 먼저 골라. 투표 결과 최단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단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너가 같이 갈 사람을 골라봐. 난 오늘 제가 감사하게도 데이트할 수 있는 상대를 고를 수 있는 게 생겼는데요. 감사합니다. 우선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훈님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정했습니다. 저도 어쨌든 첫 데이트를 예나랑 되게 하고 싶었고 예나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알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석현 씨랑 약간 좀 망설이긴 했는데요. 근데 저는 석현 씨가 이만큼 궁금하고 지효 씨가 이만큼 궁금해서 너가 같이 갈 사람을 골라봐. 난 지효. 그냥 본능대로 했습니다. 첫 데이트하고 그 언니한테 마음이 간다고 해도 또 두 번째 데이트 때 제가 만나서 열심히 해보면은 되니까 실망 안 돼서 아쉽긴 했지만 다행히 또 거기가 잘 붙여줘서 실망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급하게 올 줄은 몰랐어. 26분이야 26분. 잠깐만. 아 여기네. 아 여기야? 어? 그런 상황들이 너무 좀 설렜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가다 보면 이게 바다가 보이는 거겠지?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저기가 바다니까. 근데 여기 꼭 너무 예쁘다. 어떻게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근데 여기 완전 에메랄드. 잠시 후 열차 내로 떠나는 열차가 지나갑니다. 와 진짜. 근데 나 너무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사진 특징인가? 그거 같아. 망원경으로 본 바다 같아. 어떡해? 우리는 이틀. 우리는 이틀 차야. 나도 한 일주일 본 것 같아. 아 진짜? 신기하네. 카페인을 못 먹는 거야? 아니면 커피를 못 먹는 거야? 카페인을 별로 안 좋아해. 어, 밀크티에도 카페인 있잖아. 이 정도 괜찮아. 아.
제가 커피 마시면 약간 잠을 좀 못 자가지고 그거 좀 심장. 어, 그럼 아이스티 마셔. 아 그래? 어제도 많이 못 잤잖아. 그래, 그럼 아이스티. 저희 주문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스티가. 중간에 서 있어봐. 그냥 서 있어? 어. 다음 번에 내가 찍어줄게. 어, 아니야. 나 안 찍을래. 왜? 차 온다고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저는 되게 자정한 사람한테 호감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나 저기 앞에 한번 궁금한데 가. 어디는 가고 싶은데 다 말해. 뛰어다닐 수도 있어 지금. 진짜? 응. 뛰어갔다 올래? 그래, 어디? 아니야. 말해. 나 잘 못 찍는 것 같아. 아, 찍지 마, 잠깐. 아, 나 너무 이상하게 찍혔을 것 같은데. 영현이는 엄청 같이 있을 때 편하고 행복한 느낌?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응? 나를 선택한 이유? 아 고기 굽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그렇게 묵묵함이 난 좋거든.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줬는데 표정을 봤는데 약간 굳어 있는 거야. 아 그랬었나? 성급했나? 아, 그 생각을 했어. 사실 고기 근데 도울 때 와줬을 때가 제일 감동이었어. 아 진짜 감동이었어? 그랬어? 어 그랬지. 뭐야 몰랐네. 나는 이 나팔꽃도 우리를 계속 반겨주는 것 같아.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 어. 근데 저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눈 마주치는 거다. 그렇지 않아? 나갈 때부터 들어올 때까지 이제 예쁘긴 했는데 그 나팔꽃 얘기할 때 조금 그 분위기랑 그런 게 제일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순하게 생기셨는데 같이 도마를 자르는데 여기 팔뚝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두근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창작을 하는 거 몸도 되게 가까워지고 손도 되게 가까워지고 그래서 엄청 심장 떨렸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 응.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 중에 데이트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데이트 해보고 싶은 사람? 아 궁금한 사람. 아 있을 것 같은데 누군? 어려운 질문이네. 너는 석현님은? 아, 나? 나는 좀 뭐랄지 내가 엄청 조용하다 보니까 에너지 있고 약간 밝은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너 말고는 예나 씨 궁금했어. 엄청 밝더라 그 사람. 맞아. 약간 설렘 반, 약간 걱정 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나도 밝고 긍정적이고 저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다들 밥 뭐 먹고 있을까? 어 그러게. 나중에 저기 보면서 그때 전화해. 좋아. 모래사장 보고 싶다. 응. 너 신발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모래? 그럴 것 같아.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너 하고 싶은 대로. 안 봐줘. 다들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제일 데이트 궁금한 커플이 있어. 석현 씨. 석현이 네가 궁금한 이유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니까.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은. 궁금한 엄마.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해준 것 같은 그런 조금 둘 다 이제 서로 호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쁘다. 어? 아, 나 그동안 그때 못했던 드라이브 오늘 한 몇 배로 하는 거야. 아, 복 받으셨네요. 그러게요. 거의 궁금했던 드라이브. 궁금했던 사람과 7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 하루가 하루 같지 않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어제 같아. 난 어제가 우리 첫 만남이란 게 믿겨지지 않아. 나도. 아, 어제 처음 봤구나. 다음에 나랑 데이트 기회 생겼는데 도망가면 안 된다. 저는 솔직히 그때 안 도망갈 건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나는 너랑만 데이트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그래도 나쁘지 않았나 보다. 나랑 데이트를 한 번 더 하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야, 되게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아, 그냥 이렇게. 저 놀랐어요. 하루에 3명 여자랑 데이트를 한다는 거에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었어서 왜냐면 뭔가 예나는 지윤님이랑만 계속 데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분이 궁금하겠다 싶었는데 약간 석현님한테 더 좀 더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윤랑 얘기를 해봤는데 지윤과 진중한 성격을 좋아한다고 했더라고요. 나는 남자친구랑 진중한 얘기를 딱히 굳이 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엄청 신나고 막 아이처럼 막 뛰어놀고 그렇게 재밌게 데이트하고 싶단 말이야. 바로? 응, 지금 바로 해야 돼. 아, 확인한 적이 있나? 제일 만약에 견제해야 한다면 애나가 되지 않을까? 아이고 놀래라. 나 지금 그냥 내정지 왔어. 내가 1바야. 아 진짜? 응, 내가 3시부터 5시 하기로 했고 언니들 원하는 시간 있어서 그때 하기로 했어. 그러면 뭐 하면 되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내가 정해야 되는 하고 싶은 건가? 거? 응? 지금 3시고 다 돼가잖아. 나 준비해서 앞에 잔디? 어떻게 해야 되지? 고장났다. 일단 빨리 준비를 해볼게 내가. 지금 너무 편하게 입고 있어가지고 어디서 만날까. 저기 좀 그러니까 내가 너 방에 있으면 노크할게. 너 한쪽 방이지? 응. 얘기 안 해. 와, 석현이 바쁘네. 바빠. 바쁘네. 석현이도 일단 예나 씨한테 어느 정도 조금 호감이 있는 것 같고 예나 석현이 약간 누가 봐도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또 이렇게 서로 방향이 맞으니까 신경 쓰이는 게 조금 있죠. 표정을 못 봤어요.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오늘 머리 영현 언니가 해줬는데. 아, 굉장히 묘하다. 그래도 내가 시간 양보했어. 마음이 있다면 몇 시에 만나든 괜찮겠지. 맞아, 맞아. 우리 근데 우리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할지를? 얘기하자. 그러면? 네. 뭐지? 그 어디가? 아, 몰라. 안 정했어. 안 정하고 가도 돼?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야? 나 자정 타는 거 아니야? 응?
뭐가? 아니, 우리 시간이 다르잖아. 응. 근데 만약에 뭐 만들고 싶은 거나 뭐 막 그런 게 다 다를 텐데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식사하는 데이트면 지금 식사하고 나는 뭐 모르겠네. 만들고 싶은 거 지금 만들고 이러는 건가? 모르겠다. 나 모르겠어. 어렵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시간이 다 다른데 뭐 그러면 그 두 시간 만에 뭐 만들거나 밥을 먹거나 되게 너무 촉박해가지고. 예나야 안에 있어? 응응. 아. 잠깐만. 아 천천히 와. 안녕. 안녕. 나간다. 네. 살아보세요. 지혜, 너 성격 어때? 엄청 밝고 잘 웃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스타일이야. 대답을 잘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모르겠어. 몰라. 내가 잘했으면 오늘 너한테 투표 안 했겠지? 생각해봤어 혹시? 응. 아 진짜? 응. 가자. 그래. 아 나 지금 약간 고장 나 있어서 내가. 왜 너무 신나? 나 지금 얼떨떨해. 가장 데이트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예나였어서 아 이제 해보는구나 했어요. 데이트 이름. 궁금하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아 갈게. 응. 아 나 운전하고 싶었어. 운전은 그럼 스무 살 되자마자 바로 한 거야? 21살 때. 오래했다. 그치. 나랑 동갑이잖아. 나 동갑일 줄 알고 어떻게 예상했어? 나는 한 두 살 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약간 생각하는 것도 좀 성숙하고. 내가? 어. 그래서 더 궁금했어. 동갑이란 얘기를 듣고. 아. 아. 너그전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 궁금한 거 아니고 신기한 게 있었는데. 너 되게 눈을 뭐라고? 눈을 엄청 잘 맞추더라. 아. 나만 나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전부 다. 너랑 제일 많이 마주쳤던데? 아 진짜? 어. 아 몰랐네. 나는 다 그런 줄 알았어. 아 진짜? 눈도 엄청 잘 마주치고 잘 웃고. 우리 어제. 아. 되게 많이 마주치지 않았어? 아니 나는 너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아 원래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 원래 그렇구나. 기차에서 내렸을 때 눈을 마주치고 웃는 거야. 아 근데 뭔가 그 눈빛 속에 뭔가 불쌍하게 보는 눈빛이 담겨 있는 거야. 아 진짜? 불쌍함만 느꼈어? 어. 그러면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됐는데? 나는 밝은 사람이 좋아. 사실 그래서 좀 궁금했었어, 너가. 너무 밝았어. 아, 진짜? 어. 나 되게 차분하지 않았어? 너가 차분했다고? 오. 지금도 밝아? 지금 그냥 운전하느라 신나 보여.
있어서 신난 거야. 맞지? 그럼. 몰라. 운전을 못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좋아. 평소에 어떤 거 좋아해? 나는 한식을 주로 먹고, 근데 파스타 이런 것도 좋아해. 해물 좋아해, 해물. 안 좋아하는 게 뭐야? 나? 가지. 가지? 응. 너는 뭐 싫어해? 나는. 뭐 싫어해? 나는. 나는. 너 손 되게 차갑다. 아, 너 손 진짜 차가워. 왜? 왜? 익숙지야. 뭐가? 케어 많이 받은가? 내가 너 투표했는데 너 갖고 장난하면 어떡해. 이거 운전하면서 쳐다보는 거 익숙치 않아? 이렇게 다르네. 숙소에서 눈 마주치는 거랑 다르네. 어제 재밌었어? 지유 씨랑 경주 갔어. 경주를 갔다고? 응. 한 시간 정도 운전해가지고. 아이고. 응. 우린 어제 바다 보고 그 해변 열차가 있었고. 응.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정도겠다 했거든. 응. 근데 내가 뒤를 자꾸 못 찾고. 응. 중간 또 카드까지 잃어버리고 막 해가지고. 카드까지 잃어버리고 정신없어. 네, 재밌었어. 영현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하루 정도 같이 데이트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응. 아, 너가 슈퍼제이라고 했잖아. 응응. 나도 슈퍼피거든. 아. 난 진짜 계획 없이 살아서 그 상황이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당황스러울 수도 있잖아. 열차도 예매 시간 막 몇 분 남겨 도착해서 엄청 빠졌고. 난 그런 걸 되게 재밌어해. 즉흥적인 걸. 어떻게 보면 너랑 완전 정반대였어. 근데 난 놀 때 즉흥적인 거 좋아해. 아, 진짜? 응. 응. 나 뭔 얘기 중이었지? 집중 좀 해. 나 뭔 얘기 중이었지? 그치, 약간 인상이랑 좀 다른 느낌이야. 네, 영현이한테 했는데 알면 알수록 저랑 비슷한 구석도 많고 무엇보다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짧긴 하다. 그러게. 와서 밥 먹고 가는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 오늘 내가 너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쉽네. 시간이 더 생기면 뭘 하고 싶은데? 뭘 하든 상관없어.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어제도 데이트 한번 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그 영현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이제 석현 씨가 말을 하는데 은근히 자꾸 영현 언니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첫 번째 데이트가 잘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나 이제 슬슬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응. 영현 언니가 기다리고 있대. 아, 배부르네. 아, 되게 미안하네, 뭔가. 운전하고 와서 밥 먹고 운전 데려다 주는 게 약간. 너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나는 계속 무용하고 싶어. 그럼 무용한 것도 영상이 있겠네? 공연하고. 있지. 다음에 보여줄 수 있어? 그래. 궁금한 게 많았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된. 너 원래 이게 질문석이야. 아, 그래? 아직 잘 다들 모르니까. 그치, 그치. 다 더 알아가 보고 싶은데? 인데 오시나요? 기다렸어. 너. 근데 이렇게 짧은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맛보기인데. 왜 한숨 쉬어?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알겠어. 기억해줘. 누가 기억 못하겠어. 조심히 들어가고 갈게. 잘 다음에 제대로 놀자. 아이고야. 아니야. 기다렸어. 안녕. 오, 아이스박스. 이거? 왜 떠도 되겠지? 오래 걸렸네. 재밌었나 봐. 여긴 언제 왔어? 나? 몰라. 기다렸구나. 뭐 했어? 안 맞아? 아, 맞아. 그, 너가 밥 먹자고 했잖아. 맞아. 네. 그 이미 맞아, 식당을 맞아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우리가 뭐 먹었어? 살치살 스테이크랑 로제 파스타랑 진짜? 샐러드? 나 혹시 메뉴 이름을 모르겠어. 시간이 없어서 밥을 다 못 먹었어. 진짜? 아쉬웠던 표정 같네? 응? 매우 아쉬운 표정이네. 나 먹다가 끊겼거든, 얘한테. 너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어떡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 밥 먹을 때 난 숙소에서 먹으면 돼. 그래서 예나랑은 재밌었어? 응? 어땠어? 처음에 게시판 확인하고부터 약간 내가 좀 고장이 났거든.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아 진짜? 엄청 미안했어. 출발부터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얘가 운전을 해주잖아. 어. 아 이제 미안한 거야 너무. 또? 내가 운전을 맨날 미안해. 아 그니까 나 8일 동안 계속 미안할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 예나를 궁금해했잖아. 예나도 나를 궁금해했다고 하더라고. 그걸 직접적으로 말을 해줘서 나는 그걸 몰랐었는데 그걸 알게 됐고. 뭔가 생각보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아 좀 막 아쉬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쉬웠다는 게 다음에 더 만나보고 싶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거고 좀 걱정이 됐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영현이가 너무 재밌게 시간 보냈고 엄청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가면 엄청 장난도 치고 편하게 대할 줄 알았는데 갔는데 뭔가 되게 할 말 있는 사람처럼 초조해하는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은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빌라트 아트 쉽지 않은 곳이네. 그치. 항상 여기가 예상 밖에 그런 데지. 가게. 보고 있어. 원하는 이성과 10초 동안 아이 컨택. 아이 컨택. 빨리 해줘. 시작. 눈을 피해. 아니 둘이 뭐해? 아. 혹시 조금 기대했었어? 아. 그치, 뭐 준비를 하고 있긴 했지. 아, 진짜? 아, 근데 나는 그 전에도 충분히 너한테 질문, 그 이제 뭐 호감 가는 이성한테 질문하는 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너한테 표현을 조금만 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또 너한테 하게 되면 뭔가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친구들 다 같이 아, 둘은 그냥 이거니까 이래서 나는 오히려 난 정말 진짜 생각하고 한 거였거든. 너가 좀 더 사람들을 궁금해 할 수 있으니. 그래서 나는. 난 그까진 생각 못했어. 아, 진짜? 나는. 나는 그거를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 그냥 뭐 혹시나 안 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내가 정말 이 지유님한테 호감이 있어서 선택한 줄 알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거였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너랑 10초 아이컨택 좀 못할 것 같았어. 부끄러워가지고. 아 진짜?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알아볼 때 눈치를 보게 되고 불편할까 봐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그게 진짜 저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할 줄 몰랐고 저를 배려해서 그랬던 걸 알게 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나오셨어. 나오셨어. 오, 본격적으로. 발차기를 플러스. 통나무처럼 있지 말고 발차기를 이렇게 와. 들어온데? 가라앉아. 다운돼 있었고 깊게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마음은 안 그렇고 저도
저도 막 제 마음 잘 모르겠고 이러고 있었는데 또 막 잡으니까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좋긴 좋았다. 가자. 뭐야? 문어 빨판입니다. 수영이? 언니! 재밌었어? 언니 들어올래? 어, 정신 좀 안 좋아가지고 나 쉬고 있어. 아 진짜? 집도 놀아. 배 차고 제가 들어왔을 때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누웠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나가 혼술이 크니까 둘이 잘 데이트를 하고 왔겠다 하는 뭐 그런 불안했다는 감정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아 처음이야? 예나야. 응? 너 오늘 언제 잘 거야? 오늘? 어. 모르겠는데. 자기도 잠깐 얘기할래? 그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불렀어. 괜찮지? 어, 좋아. 오늘 어땠어? 최고 다 하는 거? 아니 쟤 뭐하는 거야? 저렇게까지? 뭔 뭔지 봤어. 아, 석현이랑 예나구나. 누군가 했네. 아 그러니까 이 추운데 밖에서 뭐 하나 했어. 이 추운데. 되게 난 아쉬웠어. 오늘 내가 어때 보였어 혹시? 정신 없어 보였어. 잘 봤네. 아 진짜 사실 엄청 긴장했어 내가 오늘. 밥 먹고 나서 이제 갈 때쯤 돼서 좀 긴장이 풀어졌던 것 같은데 내가 계속 그러니까 너가 좀 불편했을까 봐. 아... 내 마음을 너무 어땠는지 내가 표현을 너무 잘 안 한 것 같아서 자꾸 생각나는 말이 그 눈 마주치는 것도 사실 나한테만 하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그때 너무 당황해서 대답을 참 뭔가 영현이랑 사실 같이 있을 때 기회가 많았거든. 너랑은 얘기해볼 기회가 계속 없는 거야. 근데 너한테는 너무 말을 못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아 어렵다. 그냥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예나가 웃음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모여있다가 예나랑 좀 얘기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또 뭐 다른 사람들 오고 이래서 그러게 너무 소극적인가 봐요. 아 그냥 내가 다른 사람 한번 선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쨌든 걔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호감 있는 걸 알잖아.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야. 네 마음이 직진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야 니네 중에 돈 생기다. 너무 티났나? 어? 부담을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난 네가 부담 야 그래놓고 다른 애한테 뺏겨봐. 너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 정도의 마음이야? 근데 내가 느꼈을 때 너가 영현 언니를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 너가 이 순간에도 영현 언니를 떠올리고 있다 생각. 그리고 너가 말한 대로 너의 이상형이 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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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진 않거든. 언니는 진짜 맨날 밝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이상형에도 영현 언니가 조금 더 나 혼자 운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사실 너도 좀 느끼고 있었겠지만 솔직히 나 영현한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너한테 굳이 숨기면서 거짓말하면서 막 다가가고 싶진 않았어. 그건 너무
전략적이라고 해야 되나? 계산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너무 얌체 같기도 하고. 근데 처음부터 제일 궁금했던 사람은 너였거든, 사실. 그래? 아, 추워.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까? 아이고, 다 들어가네. 그래. 아니, 나 아예 새 머리여가지고. 괜찮아, 이게 엄청 예뻐. 아, 그래, 나도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막 나한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그냥 너 궁금한 사람 있으면 더 알아보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전혀 상관없진 않는데. 울어? 아니. 울어? 울어? 궁금한 사람 있어? 나는 너가 궁금하고 지유가 궁금하지. 근데 난 지유랑 데이트할 때 좋았는데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너랑 오늘 데이트를 하면 이제 마음이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이제 직진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고민이 진짜 많았어. 이 순간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 오늘 이 몇 시간으로? 안 돼, 안 돼. 나 오늘 너무 아쉬웠어. 내가 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 형이랑 옛날 부터 친해진 느낌이에요. 데이트도 했고. 몰라. 얘들 우리 빼곤 다 사지 않을까? 다 산다고? 그럴 것 같은데. 차운전에서 진짜 돌발 상황이다. 자고 일하는데 두 명 없어서 있어. 심지어 우리 둘이 진짜 로맨스다. 로맨스. 아주 좋은 밤이고. 기회는 다 한 번? 상대가 거절하면 레이스는 스타트다. 석현이 예나 형은? 알고 있어. 아, 팔찌를 빼. 오케이. 가보자고.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던 게 다음 데이트 때는 꼭 예나랑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고민 안 했어. 근데 그게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이리 와봐. 여기서 기다려볼래? 잠깐만. 이번엔 좀 가볍게 나갔다고 싶어서. 나? 응. 얘가 있어? 얘가 있어? 어. 이거 어둘레라, 어둘레. 갑자기 어둘레. 아, 봤어. 본 것 같아. 이거 어둘레라, 갑자기 그래도 내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갔다 올게. 이거 그래. 고민해봐. 민아 민이 없어? 얘는 누구랑 고민 중? 누구 중에 고민 중? 나 고민 중이야. 아직 안 정했었는데.
should be living the dream, but I'm living with a security team, and that ain't gonna change, no. Got a paranoia. 이름값 반납하는 줄 알았어. And you wouldn't believe everything that I see. 이름값 반납하는 줄 알았어. No, 대답 안 해? 응? 데이트 가는 거. 그러니까. 뭐야, 왜 멋있어? 머리가 쉽지가 않네. 너가 한 거야? 응. 진짜? 응. 그치, 막 부끄러워. 재밌겠다. 그니까. 오늘 날씨 엄청 좋아가지고. 뭐야? 바닷가야. 배 타는 거 아닐까? 사실 내가 준비를 했어. 어? 진짜? 응. 뭐야? 진짜? 응. 나 지금 복장이랑 잘 맞는 거야? 어... 응, 엄청 잘 어울려. 아, 진짜? 뭐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기대해야지. 기대한다고?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오. 우와. 우와. 나 멀미 안 하겠지. 여기 묻었어. 이거 완전 설렘 모먼트. 아니, 근데 나 새끼. 아, 아. 화보 찍는 거. 포즈도 그렇고. 좋다, 바다. 오, 우와. 그치? 대박. 와, 대박. 여기 와서 바다 제대로 본 적 있어? 아니, 그때 너 데려다 줄 때. 어. 아니, 그때 너 데려다 줄 때. 어, 아, 그때. 그때 봤어. 되게 그때야? 운전하다가. 뭔가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섬 가는 것 같다. 아. 아, 우리만 따로 섬으로 가? 아, 원해? 어? 나는 가면. 근데 저기 일어서서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오! 오! 멋지게 돼. 오, 오마. 오, 오, 오. 잘 나오고 있어. 와, 좋다. 지금 되게 잘 어울려. 나? 너도 잘 어울려. 여기서 보는 게 훨씬 이쁘다. 좋다. 순간이 소중하네. 좋다.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대방도 편해지는 게 느끼고 저도 그래서 뭔가 불편했던 것도 사라지고 그 사람의 매력이 점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되게 잘 웃어요. 엄청 엄청 잘 웃어요. 그 웃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보고 있었는데 아, 그 설레는 감정 느꼈던 것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석현이가 계속 이렇게 쳐다봤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머리를 휘날리면서 계속 저를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설렜어요. 뭔가 진짜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아, 왜 보는데? 왜 보는데 그렇게 아련하게? 내가 아련하게 봤어. 아닌데. 아련한 빛은 아니었는데. 근데 나 너 사투리 쓰는 거 좋아. 저도 모르게 그냥 쭉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연애할 때도 눈을 엄청 잘 마주치기도 하고 제가 좀 진짜 데이트 같기도 했어요. 뭐 하는 거야? 관찰 중이었어. 7시야 벌써? 아 이제 짜랑 들켰다 왜 이래? 지금 너무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니까 아까 사진 볼래? 아 좋아 진짜 아 좋아 진짜 웃겨 보여줘 일단은 너 찍은 거부터 보자 응 근데 엄청 많거든 아 아 왜? 다 이쁜데? 예쁘다고? 진짜 난리야 진짜로 아니 나 예쁘다며 오 나 좀 마음에 들어 오 너 사진 잘 찍는다 내가 널 이렇게 보는 거야 오 뒤 근데 뭐야 고수 드실 줄 아시죠? 네 네 우리가 소스 찍어가지고 고수랑 같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수 먹어? 아니 못 먹어. 아이고 어떡해. 아니 근데 빼고 먹으면 되니까. 그럼 되는데. 맛있겠다. 잘 먹어.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군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가기 전에 이건 꼭 해보고 가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어? 너는? 방금 하나 생각나는데 이제 몰래 나가서 어? 애들 몰래 둘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온 그 인생 레컷 이런 거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거 가져갈 재밌다. 수 있잖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나도. 진짜. 이렇게 온종일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다 민주야. 어, 너무 귀여운데? 그럼. 그치? 계속 귀엽네. 와, 언니 완전 예쁘게 나왔잖아, 나. 오늘 사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나도 사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사진을 고르기가 힘드네. 사진을 고르기가 힘드네. 너 이름 바꿨어, 그거? 응, 예나. 다 보내줄까? 응. 예나가 앉아있었는데 사진을 보내준다고 석현이가 걸어오는 걸 보고 소파에서 막 이렇게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 저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행동을 저는 못해가지고. 아 진짜 나 오늘 너무 사진 너무 많은데? 다 마음에 들어. 아 뭐야 이거. 왜? 누구야? 누구냐니? 내가 하자. 우리 젠가 할까? 젠가에서 젠가 할까? 와, 되게 과감했다. 뭐야 재밌는 건가 봐. 원하는 이성과 10초간 아이 컨택. 처음부터 난 10초. 정했어? 정했어. 받아. 하고 있는 건가 봐. 아, 하고 있는 거야? 응. 아. Love's my religion, but he was my faith. 예전 같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해요. 특히 예나가 같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 세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또 같이 밤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지유 형이 또 딱히 또 물러서는 것 같진 않아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깨지지가 않아서. 말로 해. 그래. 뭔가 되게 눈치. 그 어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자꾸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관심 가는 사람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 예전보다 편하게는 못됐던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예나랑 잘 된다고 해도 지유 형이랑 서먹해지게 된다면? 그리고 제가 석현이한테 말을 많이 안 했던 게 또 있지 않았을까 해서 석현이 성격을 알아가지고 말한다고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꽂힌 사람한테 있으면 제어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아우 정말 예나랑 영현이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영현이 너무너무 친한 친구고 예나는 제가 너무 예뻐하는 동생이고 그래서 둘이 한 사람을 현이 직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조금은 전 둘 다를 응원하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의 표현 방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쉽진 않겠지만. 진실 게임하자. 좋아. 데이트 나가서 신경 쓰였던 사람이 있었는지. 나는 진짜 솔직하게 나는 먼저 들었었어서 우리 그 이상형을.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예나랑도 데이트를 했었으면 좋겠다 싶었었어. 근데 어제 내가 있는데 그 막 새벽까지 막 막 얘기를 했잖아. 그냥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근데 이제 내가 있는데 조금 신경이 쓰였어.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나갔을 때 신경이 당연히 쓰였지. 그러고 용윤 언니가 석현 씨한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언니가 이제 석현이랑 나랑 데이트를 끝내고 나서 속상했구나. 자기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를 물어보고 있구나. 그런 건 느꼈어요. 데이트하는 동안? 나는 데이트를 하기 전이랑 하고 난 후에 돌아왔을 때는 신경이 쓰였는데 사실 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그 시간에 너무 집중하느라 다른 생각이 안 났어. 얘기해 준 건 고마웠는데 그 데이트일 때만큼은 예나한테만 집중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하고 이제 갔다 와서는 좀 신경이 쓰였다고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아 생각이 안 날 만큼 재밌었고 또 내가 그 정도로 신경 쓰이는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먼저 대답을 했는데 그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을 했던 거 보니 뭔가 제가 봤을 때에는 예나랑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 언니 나 어떡해. 그래 모르겠다. 용은이 저렇게 되니까. 왜 용은이 용은이 왜 아까 그 진실 게임 이런 것 때문에? 내 양보할까 봐. 아니 언니 나 그렇게 해 너. 언니가 더 좋아하는 거 같아. 난 지금 이제 집데이트인데 재밌었거든? 근데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언니가 계속 이렇게 밝게 잘 있다가 아마 힘들어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하니까 신경이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고